문기태 씨. 지하철 판매왕. 항상 일정한 오후 시간대에 지하철을 이용하는 직장인입니다. 어느 날 지하철에서 물건 파는 아저씨가 고무 튜브식 베개를 들고 나와 장사를 하셨어요. 예, 이 물건으로 말씀드리고 하자면 계곡 또는 야영을 할 때 참으로 유용하면서 어디서든 쉽게 공기를 불어넣어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참을 설명해도 사람들이 반응이 없자 아저씨는 안 되겠는지 한마디 큰 소리로 호통을 치셨습니다. 계곡 가서 돌 메고 잘 거야! 아! 사람들 깜짝 놀라, 무슨 소리야? 야, 진짜 웃긴 아저씨네. 아저씨 카리스마에 돈을 내밀어서 다들 돈을 다 내밀었어요. 저는 너무 인상 깊어 그 아저씨를 기억하게 되었어요. 며칠 후 다시 그 아저씨가 지하철에서 물건을 팔고 계셨습니다. 이번엔 품목을 바꿔 무지개 색깔 우산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설명을 차분히 하셨죠. 이 우산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발준호 저 파란보 컬러풀한 색상으로서 우산도 이거 패션 아니겠습니까? 요새는 이 컬러가 대세죠. 에 그렇습니다. 역시 사람들이 관심이 없자 설마 했는데 아저씨는 또 호통을 치셨어요. 누가 요즘에 깜짝 우산 써? 어? 사람들이 또 깜짝 놀라서 우산을 샀어요. 아이, 그렇긴 하죠. 예. 아저씨의 영업 방식이 마음에 들더군요. 다음날부터 아저씨가 막 기다리셨어요. 만나고 싶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 아저씨는 반창고 세트를 들고 나왔어요. 야, 이거 뭐 어떻게 하지? 반창고 세트?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아, 저거는 정말 멘트 칠 게 없겠다. 그렇죠. 최준 씨 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죠. 뭐 없는데. 그리고 그 아저씨에게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아저씨는 역시나 반창고 상품의 장점에 대해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죠. 근데 계속 설명만 길게 하시더라고요. 역시나 이건 칠 게 없어. 호통 칠 게 없지 하면 바로 그때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아저씨의 호통. 예고하고 다쳐! 피는 잘 멈추지 않아! 언제까지 침 바를 거야!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반창고를 샀어요. 호통 아저씨는 지하철의 판매왕이 되셨습니다. 호통 판매원이네요. 호통 판매원. 대단하시다. 최준규 씨의 사연입니다. 저희 누나는 100kg입니다. 10만 원이요. 얼마나 무게 있는 누나입니까? 10만 원이요. 몸이 거대합니다. 20만 원이요. 아니 왜 오늘따라 더 웃기세요? 아직까지 결혼도 못하고 성격만 좋은 누나입니다. 30만 원이요. 누나는 누나의 여동생들은 시집 못 간 언니 때문에 연애만 몇 년째 하다 하다가 결국 얼마 전에 추월을 해서 둘째가 먼저 결혼식을 올리게 됐죠. 누나는 큰맘 먹고 회사에 보이는 분홍색 원피스를 화사해 보이는 분홍색 원피스를 샀어요. 원피스가 구겨질까 봐 거실 옆 벽에 옷걸이에 걸어놓고 TV를 보고 있는데 아버지가 퇴근해서 집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멀리서 벽에 걸린 언니의 분홍색 원피스를 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야! 왜 벽에 100리터 쓰레기 봉투를 걸어놨어? 푸대자루처럼 거대한 원피스가 대용량 쓰레기 봉투랑 색깔이 비슷했던 거예요. 누나는 결혼식 내내 쓰레기 봉투 같은 원피스를 입고 쓰레기 같은 자기 몸에 원망을 하며 울었어요. 그만한 게 있죠. 큰 거. 없어요. 아니요? 없어요. 저도 9만 원이요. 저 9만 원이요. 저 9만 원이요. 9만 원입니다. 아유, 땀이 나네. 자, 제발 꾸미길 글쓴이 이지훈 씨 조회수 8건이고요. 추천받지 못했습니다. 부산에 사는 대학생입니다. 점심 먹고 1시부터 시작되는 교양 수업 시간. 너무 배가 불러서 수업을 듣다가 잠깐 엎드려 잤어요. 웅성웅성 되는 소리에 깨서 주위를 둘러보니까 학생들이 자리를 옮기고 있는 겁니다. 교수님께서 6명씩 발표조를 만들려고 하셨던 거예요. 친구도 없고 제 주위에 마침 5명의 남녀 학생이 있길래 그냥 같이 조해요 하면서 껴앉았죠. 그렇게 한 조가 돼서 조별과제를 시작했는데 조원들이 다들 너무 과묵한 거예요. 아... 제 생각에는 이렇게 저렇게 바꿔가지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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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재밌을 것 같아요. 깔깔깔깔 하면서 그런데도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내가 괜히 끼어서 기분이 나빴나 싶어서 조심스럽게 너무 제가 제 얘기만 했죠. 다른 분은 의견 없으신가요?
그러자 우리 조원 중 한 학생이 저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장매 최양신 저외신 이와 발왕. 그러자 다른 조원들도 모두 중국말로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조는 중국인 조였습니다. 저는 결국 혼자 과제를 발표해야 됐습니다. 재밌다 재밌다. 아 재밌네. 요거 자 10만 원 드리겠습니다. 이거 저 여러분들은 얼마 정도로 생각하세요? 전 아 저는 8만 원이에요. 전 8만 원입니다. 네네. 그렇게 해서 이것도 9만 원이 됐네요. 조회수 17건, 조회수 0건입니다. 아, 한 건이네요. 김현희 씨. 두 아들이 8살, 6살 때 일이에요. 제 신랑은 시내버스 기사일을 하고 있는데 하루는 애들 데리고 마트에 갈 일이 있어서 신랑이 운행하는 버스를 타게 됐죠.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면서 아이들에게 당부를 했죠. 버스 타면 아빠 운전하시는데 방해되니까 아빠 부르지 말고 조용히 엄마 따라서 버스 타야 해. 아빠 부르면 안 되는 거야? 어, 아빠 일하시는 거니까 방해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랬더니 지들 둘이 뭐라고 쑥덕쑥덕 하더군요. 잠시 후 신랑이 운전하는 버스가 도착했고 애들 데리고 버스에 타는 순간 둘이 같이 합창을 하는 거예요. 아저씨 안녕하세요. 보고 싶었어요. 신랑은 황당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저도 당황해서 애들 데리고 얼른 자리에 앉았어요. 앉자마자 야 니들 아저씨가 뭐야? 엄마가 아빠 부르지 말라고 했잖아. 다른 승객들도 있고 해서 나중에 내려서 타일러야겠다 생각하고 마트 앞에 도착해서 내리려는 그 순간 다시 큰아들이 아빠에게 한마디 했죠. 아저씨 수고하시고 저녁에 우리 집에 일찍 오세요. 우리 엄마가 아저씨 많이 기다리니까요. 저 갈비뼈 지금 갈비뼈 괜찮아요? 아, 빵 터졌어요 우리 최재훈 씨. 아. 우리 엄마가 아저씨를 많이 기다려 우리 집에 오세요. 전 얼굴이 빨개져서 뒤도 안 돌아보고 내려 마트 안으로 막 뛰어들어갔는데 나중에 신랑 전화와서 하는 말이 저희 내리고 버스 룸미러를 봤더니 버스 승객 전부가 우리 신랑을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더래요. 재밌다 재밌다 귀엽다 얘들. 자 몸짱남의 비밀 글쓴 이태진씨 조회수가 10건입니다 10건 네. 자 저희 형이 말년 병장 때 하루는 헬스장에 들어갔는데 부대 안에 몸짱으로 불리던 상병이 있었습니다. 그 상병은 엄청난 무게의 역기를 들었어요. 형은 너무나도 멋진 그 상병의 근육들을 보면서 말을 건넸죠. 야 그거 들면 어디 근육이 나오는 거냐? 그러자 거울을 보며 오만상을 쓰고 있던 그 상병은 오만상을 찌푸리던 그 상병은 숨 넘어갈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딘가 나오겠지 말입니다. 역시 무식하게 열심히 하는 놈은 당할 수가 없나 봐요. 아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예. 어딘가로 어딘가. 나오겠지요. 들다 보면 어딘가로 나오겠지. 찌질했던 20대 초반의 이야기입니다. 친구 석이랑 잘 아는 형네 당구장에서 공짜 당구를 치고 있는데 낮이라 손님이 한 팀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당구장 문이 벌컥 열리더니 형사 3명이 들이닥쳐서 그 팀 일행 8명을 덮친 거예요. 왜? 6명은 그 자리에서 붙잡고 도망치는 2명을 쫓아서 모두 뛰쳐나가 버렸어요. 순식간에 당구장은 TV 경찰청 사람들 현장이 돼버렸어요. 정신이 멍하니 서 있는데 뒤늦게 주인 형이 외쳤어요. 아씨 당구비. 형이 열받아 씩씩대길래 그래도 신기한 일이 겪었으니 됐다며 위로하고 있는데 다시 벌컥 문이 열리더니 짜장면 8그릇 왔습니다. 아씨 짜장면 아씨 당구비 짜장면 까버지. 형은 엄청 열받아 있죠.
그때 찌질했던 저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 형, 그럼 이거 우리가 먹어도 돼요? 야, 진짜! 저희는 형한테 뒤통수 한 대씩 맞고 허락을 받았어요. 집밥도 잘 못 얻어 먹고 다니던 처지라 몹시 기분이 좋았죠. 아싸, 고마워요 형. 짜장면 먹자, 짜장면 먹자. 룰루랄랄랄랄. 그때 형이 말했어요. 야, 그럼 니들 둘이 여덟 그릇 다 먹을 수 있어? 여덟 그릇을요? 안 되죠. 곱빼기도 있는 것 같은데. 니들이 여덟 그릇 다 먹으면 소원 하나 들어줄게. 진짜요? 그럼 무슨 소원이든 다 들어줄 거예요? 못 믿겠으면 내가 여기 사인해 놓을 테니까 소원 미리 적어. 알았어요. 도전. 이건 또 뭐 여덟 그릇 둘이서. 우리는 미리 종이에 소원을 적어놓고 짜장면 여덟 그릇을 도전했어요. 두 그릇까지는 잘 먹었는데 세 그릇째부터 넘어가진 않더군요. 겨우겨우 넘기고 네 그릇째가 되니 토가 나올 것 같았어요. 소가, 난 더 못 먹어. 포기할 거, 포기할래. 안 돼, 임마. 이때까지 먹은 게 아깝잖아. 우린 할 수 있어. 힘내. 한 그릇만 먹으면 되잖아. 면발이 곰률처럼 느껴졌어요. 한 젓가락 먹고 올라오는 거 참고, 한 젓가락 먹고 올라오는 거 다시 삼키고, 정말 배가 찢어질 것 같은 고통을 참아내며 인간 승리. 짜장면 넣을 것을 해치웠어요. 우와, 대박이다. 야, 이 독한 것들, 야, 그걸 다 먹냐? 배 터져 죽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해냈으니까 형 이제 소원 들어줘요. 그런데 이상하게 서기 표정이 썩어 있었어요. 서기가 적어놓은 소원 종이를 펼쳤습니다. 그 종이에는 탕수육 시켜주세요. 형은 배를 잡고 구르며 웃었어요. 저는 화를 냈어요. 야 미친놈아, 그걸 그렇게 적으면 어떡해. 미안해, 짜장면 보니까 탕수육이 생각이 나가지고. 가끔 대책 없던 그 시절이 그립습니다. 집에서 담배 사려고 나가는데 거실에서 빨래를 개고 있던 누나가 야 너 어디가? 라고 물었습니다. 편의점에 담배 사러 가. 누나는 속옷 빨래를 개키며 저한테 말했어요. 그럼 올 때 삼각 팬티 두 개만 사와. 불갈비 맛으로. 삼각김밥. 삼각김밥. 속옷 개다가 야, 삼각팬티 두 개만 사와. 불갈비 맛으로. 쌍강팬티 두 개만 사. 저 잡지 마요네즈 전자레 대표갖고. 겉에만 잘 피면 입을 수도 있어. 근데 펴보면 네모예요. 펴보면 네모예요. 네, 펴보면 네모예요. 펴보신 모양이구나. 네. 고등학교 때 우리 반 칠복이는 공부를 못했어요. 공부에는 영 취미가 없었죠. 그런데 졸업하고 몇 년 있다 칠복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고액의 연봉을 받기로 하고 반포의 모 회사에 취직이 됐다는 거예요. 와우. 현재는 양평에서 연수를 받는 중이고 칠봉이는 무척 들떠 있었습니다. 조만간 소주나 한잔 하자며 황급히 전화를 끊고 생각해보니 이건 뭔가 이상했어요. 한 판에서 꼴뚝만 하는 애를 원양어선을 타나? 멀쩡한 사람이 도대체 칠봉이를 왜? 아니 도대체 왜? 여러 가지 정황 증거를 수집해본 결과 다단계 회사에 끌려간 것이 분명했어요. 여러 친구들에게 전화를 해서 내일 당장 칠복이를 구하러 양평을 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계획부터 세우냐. 친구들도 웃긴다. 그런데 그날 저녁 칠복이한테 만나자는 전화가 온 거예요. 초라한 모습의 칠복이는 마치 나라 잃은 김구 선생님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야, 너 거기 다단계 회사 맞지? 에? 야, 그게 뭐냐? 있잖아, 뉴스 나오고 사람들 잡아다가 물건 뭐 강제로 팔게 하고 뭐 사기치고 뭐 그런 회사들 있잖아. 야, 그런 게 있어? 몰라서 그런 건지 어떤 건지 난 모르는데. 야, 그런데 너 어떻게 나왔어? 거긴 감금도 뭐 하고 사람들 잘 안 내보내준다 그러던데. 그냥 나왔는데. 아니 어떻게 해? 어? 거기서 설명해준 공식을 이해 못해서 쫓겨났어. 나는 남아갖고 1대1 설명도 들었는데 거기서 이해가 안 돼갖고 계속. 아 그게 어떻게 되는 건데요? 아 모르겠대요? 아 모르겠대요. 그랬더니 그냥 좀 높아 보이는 분이 제발 좀 나가달라 그래갖고 택시비 주길래 그냥 받아 나왔는데. 왜? 다단계에서 쫓겨난 거예요? 칠복이는 공식을 이해 못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럼 나이 몇 살인가 물어봐요. 아마 다단계에서 택시비까지 받아서 당당히 걸어온 최초의 직원이 아닐까 싶네요. 우리 칠복이 아홉 살 수도 있어. 다단계에서 이해는 못해 하고 쫓겨났어요.
서웅진 씨의 사연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친한 형님이 고등학교 때 여름방학을 맞아 친구 따라 알바를 하게 됐는데 숨만 쉬어도 덥고 습한 여름날에 캐릭터 탈을 뒤집어 쓰고 올림픽 공원을 누비고 다니는 알바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인형 탈을 쓰고 이렇게 막 다니는 그런 알바를 하시는 거예요. 형님은 아이스크림 콘 모양의 탈을 썼고 친구는 피카츄 탈을 썼습니다. 주말이라 나들이 객은 넘쳐났고 가뜩이나 더워 죽겠는데 어린이들은 탈을 쓴 알바생들 주변으로 몰려들었죠. 때리고 발로 차고 밀치고 잡아당기고 그것도 집단으로 말이죠. 피카츄한테는 100만 볼트 쏴보라며 무리한 요구까지 서슴지 않았어요. 피곤하죠. 네, 피곤하죠. 정말 미쳐버릴 지경이었습니다. 지옥 같은 시간이 지나가고 드디어 쉬는 시간. 한숨 돌리며 앉아있던 형님 눈에 들어온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분은 바로 꽃게 과자 탈을 쓴 베테랑 알바 아저씨. 아, 꽃게 과자. 꽃게 과자. 네, 꽃게 과자. 네, 꽃게 과자 탈을 쓰고. 이 분야에서 꽤 오랜 경력을 갖고 계신 선배라 들었기에 형님은 슬쩍 옆으로 다가가 앉으며 물었습니다. 예, 아저씨는 안 힘드세요? 아우 힘들지. 왜 안 힘들겠어. 오늘같이 더운 날에는 아유. 어떤 게 제일 힘드세요? 그러자 꽃게 아저씨가 한숨을 푹 내쉬면서 아우 옆으로 걸어 다니는 게 제일 힘들어. 캐릭터에 맞게 해야 되니까. 맞게 해야 되니까. 앞으로 가면 이상하죠. 꽃게들지. 꽃게 앞으로 가면 안 되죠. 아저씨 사진 좀 찍어주세요. 그러면 잠깐만 이게 옆으로 걸어야 되잖아요. 아 재밌다. 네 그런 일이 있었군요. 제일 힘든 탈을 썼네요. 네. 형님은 앞으로 걸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하며 알바를 무사히 마쳤다고 합니다. 네. 그런 사연이었어요. 에 톡에 친구 추천에 모르는 사람이 떴는데 이름도 이상한 영어고 프로필 사진도 하루에 한 번씩 이상한 꽃 사진을 바뀌면서 대화명으로 온갖 멋있는 척을 하는 허세남이 있었어요. 막 인생은 즐기는 것이다 후회 없이 살자 뭐 이런 걸 막 적어놨더라고요. 하루는 거실 소파에서 톡을 보다가 혼잣말로 중얼거리면서 아 이놈 누군데 맨날 톡으로 허세지르는 짜증나게 하고 있는데 베란다 화단에서 새로 산 스마트폰으로 꽃을 찍고 있는 아버지를 발견했어. 아이 이놈 누군데 뭐 후회 없이 살자 이런 걸 톡으로 맨날 허세지려 왜? 꽃사진 바꾸고? 아버지는 지금도 후회 없이 살고 계세요. 통키타 카페에 에서 글을 올렸는데 재미있으시다고 컬트시에 올려보라고 해서 용기를 얻어 올려봅니다. 예, 신삼철씨. 대학교를 나와 고향에 돌아온 그해 봄 예비군 훈련을 받으러 갔는데 우리 동대장님이 엄청 깐깐했어요. 축하드립니다. 복장부터 시간까지 안 지키면 무조건 다음에 오라는 분이셨죠. 하루는 동대장님이 포스 철철 풍기면서 등장했어요. 쓱 쳐다보더니 다 통사무실 앞으로 집합! 우르르 내려갔더니 웬 삽들이 쫙 깔려 있었어요. 우리가 지켜야 할 곳에 참호가 없으니 오늘은 참호만 파면 집에 보내준다. 안다! 사람들 인상이 구겨졌죠. 무슨 교육받으러 나와서 참호를 파냐고요. 그런데 동대장님이 딱 한마디 하고 들어가 버렸어요. 참호 제대로 안 파면 오늘 교육 저는 없던 걸로 하겠다. 이상! 삽자루 앞에 남겨진 예비군들 거친 쌍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비군이 뭔 삽질이냐? 이런 걸 언제 파고 집에 가냐? 욕욕욕욕욕욕욕. 그때 한 아저씨가 생각난 데 되셨어요. 아 꼭 삽 가지고 파란 얘기는 없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아 삽 가지고 파란 얘기는 없잖아요. 나한테 좋은 수가 있으니까요. 기다려봐요. 그리고 어디론가 전화를 한 통 하더군요. 잠시 후 아저씨는 포크레인을 끌고 나왔어요. 다들 앉아가지고요. 쉬어요. 내가 얻는 파줄게요. 내가 팔 테니까 아저씨는 쉬어요. 그 아저씨는 포크레인 업자였어요. 아저씨는 잠시만 기다려고 하고는 포크레인 올라타서 20분 만에 참호를 완성해버렸어요. 우린 전부 만세! 만세를 불렀고 작업 마쳤다가 동대장님한테 전화를 걸려고 하는데 이번에 또 다른 아저씨 한 분이 나오더니 업자분이 수고하셨는데 뭐라도 우리가 대접을 해야죠. 뭐 드시고 싶은 거 없으세요? 우리가 대접해야죠. 이랬더니 출주하는데 짜장면 어때요? 그분이 일어나서 잠시 기다리라고 하더니 전화를 하셨어요. 우린 벌써 전화 한 통이 기적을 받기 때문에 숨죽여 지켜봤죠. 거기 중국집이죠? 지금 배달돼요?
어, 오케이. 저 조유소 옆에 보면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쪽으로 짜장면 200그릇만 배달해줘요. 최대한 빨리 해줘요. 늦게 우리 가요. 30분 후 멀리서 먼지가 뽀얗게 날리면서 다다다다다 오토바이가 대략 10대 정도가 일렬로 등장했어요. 중국집 배달이 그렇게 대규모는 처음 봤어요. 중국집 사장님은 옆집까지 동원해서 짜장 200그릇을 만들고 있다며 내려놓고 또다시 온다며 다시 오토바이 부대를 이끌고 가버렸어요. 그렇게 한참 웃으며 먹고 놀다가 동대장님한테 연락하려고 하니 이번에 또 아저씨 한 분이 짜장면 먹었으니까 우리가 그냥 있을 수는 없죠. 내가 커피 한 잔씩 쏠게요. 우린 다시 기적의 전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거기 다방이죠? 지금 마담이시오? 있으면 바꿔줘봐요. 여보세요? 어, 마담! 지금 사람이 좀 많은데 배달이 될랑가 모르겠네. 배달 되죠.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200명! 200잔 들고 와야 될 거 아뇨? 아이, 농담하지 마세요. 진다며! 오면 계산해 줄 테니까 200잔만 갖고 와봐. 우린 짜장면 배달의 광경을 보았기에 살짝 기대하고 있었죠. 20분을 기다려도 안 와서 에이 그냥 갈까 했는데 저기 길 밑에서 먼지를 뿌옇게 다니면서 오토바이들이 대략 12대 오토바이와 맞댕지 2대가 예? 2대가 촥 달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다방 아가씨들이 한꺼번에 배달하는 건 처음 봤어요. 200명 정도 예비군들을 보더니 다방 아가씨들이 기가 차고 12명의 다방 아가씨들을 보더니 예비군도 기가 차서 동네 사람들이라 다방 아가씨들 전부 일면식들이 다 있는 거예요. 어나 오빠 여기서 뭐해? 우리 훈련 중이지. 땅 파고 짜장면 먹고 지금 커피 먹는 거요. 아 이런 무슨 이런 데서 훈련이야? 훈련 중에 커피도 시켜도 돼? 그러자 맞댕지에서 내리던 마담이 어머 이게 다 뭐야? 진짜 있었네. 얘들아 커피 돌려. 그렇게 우린 세 통의 기적의 전화를 보고 체험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동대장이 직접 보고 와서 놀라시며 설마 다 할 줄 생각도 못했다고 하시더군요. 그날의 예비군 훈련은 다른 동네까지 소문이 퍼져서 전설의 예비군 훈련이 됐습니다. 이야. 멋지시다. 사실 큰 웃음은 없었지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고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건 예비군의 힘이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예, 포크레인 기사 대단했어요. 전 8만 원 드리겠습니다. 윤주선 씨가 보내주셨어요. 고1 때 저희 집은 문방구를 운영했어요. 엄마가 저녁 식사 준비를 하실 땐 제가 대신 문방구를 봤어요. 하루는 초등학교 2, 3학년쯤 돼 보이는 남자아이가 문방구 앞에 게임을 하러 왔는지 1,000원짜리 한 장을 내밀며 아줌마 잔돈 바꿔주세요 하더라고요. 전 고1인데요. 아줌마가 아닌데요. 기분이 별로였지만 그냥 바꿔줬죠. 근데 10분쯤 있다가 또 그 아이가 오더니 아줌마 잔돈 바꿔주세요 하길래 꼬마야 다음엔 아줌마라고 하면 안 바꿔줄 거야 이러면서 동전을 바꿔줬어요. 다시 10분 후 그 아이가 또 1,000원짜리를 들고 저한테 오더군요. 당연히 누나라고 부르겠지? 기다리고 있는데 아가씨 잔돈 좀 바꿔줄래요. 그 아이는 커서 예비군이 됩니다.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 꼬마도 이제 어엿한 청년이 돼 있겠죠 하셨네요. 예비군 될 거예요. 시작부터 강렬하네요. 전 비만입니다. 아까부터 저는 오늘 비만 사연만 다루네요. 소아 비만에다가 네. 네. 대학교 때 100kg 찍었고요. 대학 졸업 때 120kg가 넘어갔어요. 그래도 뭐 불편한 거 없이 잘 살고 있었는데. 설마요. 이번에 살을 빼야겠다 결심했어요. 얼마 전 중국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왔는데 중국 공항을 통과하는데 공안이 저를 딱 잡는 거예요. 아, 내가 통화하잖아. 하사라도 통화하라. 자자자 보자. 와라 와라. 이리 오라는 얘기죠. 예, 예, 예. 와라 와라 했으니까. 예, 예. 예. 문제는 보석 밀수였어요. 제가 등에 옥을 몰래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등에. 제가 등에 옥을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맞아 그래. 다나 등에 옥이라 통화하라. 허야라 아래 옥 들었다라 옥 들어온거라. 저는 억울해서 막 따졌어요. 태국 같은. 아니 무슨 소리예요? 나 보석 같은 거 본 적도 없는데 내 등에 그게 왜 붙어 있어요? 그때 퍼뜩 생각이 났죠. 비행기 시간 기다리면서 한숨 자고 나온 보석 찜질방. 세상에. 설마? 제 등 비계살에 옥이 폭 파묻혀갖고 세 개나 박혀 있었던 거예요. 야. 대박이다.
전 공안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인터넷으로 보석 찜질방을 보여주고 테이블 위에 옥을 올려놓고 등으로 눌러서 붙이는 10원을 보여주면서 네. 옥이 경제적 가치가 없다는 것을 증명한 뒤에 네. 풀려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정말 창피해서 죽는 줄 알았어요. 건강을 위해서라도 다이어트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야, 이거 어떻게 옥이 파묻혀갖고 그 안에 들어가냐.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고등학생 때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욕탕에 갔었더랬죠. 그랬더랬어요. 그 목욕탕에는 유명한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항상 들어오는 입구 앞에 목욕탕 의자를 놓고 앉아서 사람들이 탕 안에 들어갈 때마다 이렇게 소리를 냈대요. 오! 방청객 터널이라고 써있어요. 여기 할아버지가 탕에 사람이 싹 들어가면 오! 다른 말씀을 안 하시고 오만 하셨어요. 그 소리는 남자의 자신감과 비례하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 앞에 사람들은 두 부류는 아니었죠. 자신 있게 지나가는 사람과 후다닥 들어가는 사람. 그렇게 자신감의 척도를 가르쳐준 분은 가르쳐주는 그분을 목욕탕의 오할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알 수 없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던 사춘기 시절 저는 호기롭게 친구들을 우르르 이끌고 목욕탕에 갔어요. 할아버지 앞에서 평가를 받아보자는 의도였죠. 그날도 오할아버지는 앉아 계셨어요. 친구들은 수줍은 듯 한꺼풀 한꺼풀 벗고 준비를 하고 입장을 했어요. 첫 번째 친구가 지나가자 오! 두 번째 친구가 지나가자 오! 드디어 제 차례. 자주 뵙고 눈두장 찍혔기에 자신있게 성큼성큼 탐 입구로 발걸음을 내딛었어요. 그리고 그분께 새로운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패스! 그걸로 저는 목욕탕은 안 가요. 나는 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우! 이럴 줄 알았는데 참 익명 부탁드려요. 문지만 씨. 결혼하셨나요? 지만 씨. 6만 원이요. 전 7이요. 6이요. 6만 원입니다. 자, 첫 번째 사연입니다. 김나정 씨. 남자친구 어머니의 실화예요. 어머님께서 볼 일이 있어 지하철을 타셨어요. 한참을 앉아서 가다가 배가 고프셨나 봐요. 마침 가방에 친구분께 선물로 받은 일본 과자가 있길래 조금씩 꺼내서 먹고 있는데 웬 할아버지 한 분이 어머님께 호통을 주셨어요. 여기 매국노가 있는데 한국 사람이 왜 일본 과자를 먹어? 사람들이 다 쳐다볼 정도로 고래고래 호통을 치시더래요. 한국 사람이면 한국 과자를 먹어야지. 이 매국노야 매국노. 어떻게 일본 과자를 먹을 수가 있나? 어머님은 너무 당황하셨죠. 선물 받은 과자 조금 먹었을 뿐인데 갑자기 매국노가 됐으니까요. 사람들도 모두 쳐다보고 할아버지의 고함은 끝이 날 줄 모르고 뭐라도 해야겠다 생각한 어머님은 스미마셍 스미마셍 할아버지는 조용히 가셨어요. 위기를 잘 모면하셨네요. 되게 지혜로우신 네. 거죠 나름. 네. 할아버지 가셨다는 것도 웃기네. 다 알아들은 거잖아요. 스미마셍 하시는. 아 아는 거죠. 아 일본 사람이었구나. 자기 나라 과자 먹은 거니까 이상한 게 아닌 거잖아요. 근데 한국말을 다 알아듣고 스미마셍 했다는 것 자체가. 아 그렇구나. 내가 왜 그걸 몰랐지? 시부모님께서는. 경북 옥산 시골에서 고추 농사와 사과 농사를 지으십니다. 겨울 농한기를 맞아 집으로 모셔서 11월 말 종합건강검진을 해드렸죠. 며칠 후 결과가 나왔고 많이 걱정했던 시어머님은 다행히 큰 문제가 없는데 시아버님이 뇌혈관 쪽에 조금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혈관 쪽으로 유명하다는 의사 선생님께 진료 예약을 하고 온 가족이 걱정 속에서 며칠을 기다렸죠. 의사 선생님께서 건강검진 자료를 보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당장이 그 시급하게 수술을 권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위험하지 않다는 건 또 아닙니다. 스스로 판단해서 수술을 할지 아니면 그냥 그대로 얼마간 더 지켜볼지 결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시아버님은 놀라셨는지 아무 말씀도 못하셨고 시어머님은 아이고 아이고 야 너 암은 아니지요. 죽는 거는 아니지요. 수술만 하면 괜찮은 게지요. 아이고 당신 없으면 나는 못 산다.
아, 네. 아, 암은 아니고요. 수술하면 깨끗해집니다. 아이고, 언제 우회될지도 모르고 당신 없으면 나는 못 살아, 못 산다. 그냥 수술하고 이자 부자. 시어머님의 말에 시아버님은 결심이 섰는지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수술하고 그냥 이자 부자. 신경 쓰기가 살겠나 이거. 그렇게 그렇게 심각한 분위기 속에서 아버님은 수술을 결정하셨죠. 하지만 대구에서 알아준다는 뇌혈관 전문이라 그런지 한 달 내내 수술 일정이 모두 잡혀 있어서 겨우겨우 수술 일정을 잡을 수 있었죠. 아, 그런데 다행이다 싶었던 그때 우리 시부모님께서 소근소근 되면서 얘기를 주고받으시더니 아주 심각하게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수술이 12월 10일이요? 12월 10일? 내 생일인데. 12월 10일? 가만있자. 그날 안 되는데. 어? 수술 그날 잘 안 되는. 그날 김장을 해야 하는데. 김장 때문에 걱정되는 수술을 왜 김장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큰 행사긴 하죠. 김장이. 예, 1년 중에. 좀 전까지 울먹이며 세상이 끝난 듯 심각해하시던 시부모님께서 그 유명하다는 전문의께서 힘들게 수술 일정을 잡아주셨는데 김장 때문에 뇌혈관 수술을 미뤄야 한다고 통보를 하신 거예요. 시아버님께서도 야 이게 죽는 거예요. 아이랑 안 가나? 그러면 살 낀데 뭐 먹고 살려면 김치는 있어야지. 김장이 먼저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김장 먼저 생각하시는 시부모님 덕분에 웃음 참다가 큰일 날 뻔했네요. 김경태 씨가 보내주셨어요. 이응수는 이름이시네요. 이응수는 대대급의 작은 부대에서 복무했습니다. 의무대와 군의관이 있었지만 양호실 수준의 의료기관이었죠. 이응수가 일병 때 진지공사 중에 손가락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양호실에서는 치료가 불가능했으므로 군의관은 당장 후송을 결정하고 상부에 보고를 했죠. 그래서 이응수는 사단 의무대로 가게 됐습니다. 인솔자는 임관한 지 2개월이 채 되지 않았던 신임 소대장. 부상자는 이응수 외에도 한 명 더 있었어요. 사단 의무대에 처음 가본 소대장은 여기저기 널려있는 영광급 장교들을 보자 모시 긴장했습니다. 군기가 바짝 든 소대장은 환자 둘을 줄 세워서 제식걸음을 시작했어요. 손가락이 아파 죽겠다는 응수에게 무서운 얼굴로 호통을 쳤죠. 야 이응수 팔 더 안 올려? 이 자식이 빠져갖고 팔각도 45도로 올려. 응수는 속으로는 욕을 하고 고통에 눈물 찔끔찔끔 흘리면서 소대장의 구령에 발을 맞췄습니다. 다른 환자는 열이 40도를 넘나드는 폐렴 의심 환자였는데 아픈 척하지 말라는 욕을 먹었죠. 소대장은 정말 군기가 바짝 든 참 군인이었습니다. 참 군인. 그때 저 앞에서 대령한 사람이 걸어왔어요. 소대장은 더욱 긴장해서 발 맞추는 구령을 붙이기 시작했죠. 발 잘 맞춰. 왼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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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발. 하나, 둘, 삼, 넷. 대령이 가까이 왔을 때 소대장은 우렁차게 경례했습니다. 총석! 대령은 병원이니 살살하라고 말하며 가볍게 경례를 받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가다가 갑자기 돌아서서 우리를 다시 불러세우는 거였습니다. 잠깐! 대령은 갑자기 약간 화난 얼굴로 소대장에게 훈계조로 물었습니다. 자네는 머리가 왜 그래 기노?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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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예인이가? 군대가 웃음나? 아니 난 몰랐네. 여군입니다. 난 남자인 줄 알았어. 뭐야? 여군인데 머리 잘라면 어떡해? 대령의 동공이 엄청나게 흔들렸으나 아, 아니, 남자답게 생겼나 보다 여군이. 네. 그런 거죠, 그런 거죠. 대령의 동공이 엄청나게 흔들렸으나 인상 쓴 얼굴을 풀지 않고 잠시 소대장을 계속 바라봤어요. 이 상황에서 인상을 풀면 웃음이 터지기 때문이죠. 당황함이 역력한 대령은 상황 정리할 방법을 찾다가 갑자기 옆에 있던 응수에게 다그치듯 물었어요. 에이 자네 진짜가? 진짜 아프냐고 물어본 거예요.
응수는 어금니를 꽉 깨물고 웃음을 참고 있었어요. 소대장이 더 이상 무안하지 않게 빨리 대답을 해주고 싶었지만 어금니를 더욱 꽉 깨물고 몸만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상황 수습을 못하던 대령 아저씨는 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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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이참 허참 민망했나보다 이러면서 슬금슬금 떠나갔어요. 대령이 멀어지자 소대장이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제기랄 화장을 깜빡했어. 씨. 아 끝났어요? 아 화장을 했어요 여자죠. 아. 와. 아 이분이 진짜 재밌는 사연이네요. 이건 그래서. 여군인지를 처음에 이거 전혀 안 밝혀놓으셔서 예. 몰랐어요. 아마 예. 밝혔으면 재미가 좀 덜했을 아, 거예요. 아, 그랬겠죠. 근데 되게 잘하신다. 10년을 했어요 이거를. 와. 자, 제가 큰일 났네. 제가 이 자리를 누구 저 다른 게스트가 들어서 제가 나가게 되면요, 저 권리금 받을 겁니다. 야, 야. 권리금 하시네요. 익명으로 보내신 사연입니다. 제가 오바를 이란 제목으로. 몇 년 전 그러니까 제가 38살 때였습니다. 몇 년 전 38살이니까 이제 40이 되셨겠군요. 노처녀이던 저는 소개팅을 했고 그대로 몇 번 더 만나 데이트를 했죠. 뭐 서로 호감이 있었다거나 할까요? 그래도 어느 날 막 이맘때쯤이었는데 딱 이맘때쯤 처음으로 제가 먼저 그 남자에게 문자를 보냈죠. 여심은 설레고 남심은 벌렁대는 봄이 오고 있네요. 아이 뭐야 문자 살벌하다. 아이 뭐야 라고 보내려고 했죠. 그런데 그만 보내놓고 보니까 이 뭐야 미쳤나 봐. 이상한 여자야. 어이씨 어떻게 여심은 설레고 낭심은 벌렁대는 봄이 오고 있네. 미쳤나 봐. 이렇게 보냈지 뭡니까? 아, 나 진짜 좀비야. 아, 일을 어쩌나 그냥. 아, 오타라고 다시 보낼까? 아니,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오타인 줄 알겠지 뭐. 아, 그런데 오타치고는 이게 너무한 것 같아갖고 아우, 머리가 띵해져갖고 갈등하고 있는데 잠시 후 띠링 단문자가 왔어요. 아니 한 글자가 왔어요. 음이라니 점점점 설마 오타인 줄 모르는 거 아닌가? 안 되겠다 오타라고 해야지. 문자를 막 하려고 하는데 다시 띠링 그 남자로부터 또 문자가 왔어. 평소에 야한 말 좋아하시나요? 전혀 그렇게 안 보이시던데 몰랐네요. 후후. 오타에 이렇게나 진지하다니 저는 즉각 문자를 보냈죠. 제가 오바를 유유 엄마야 오타라고 한다는 게 또 급하게 보내다가 이번엔 또 오바라고 보냈지 뭐예요. 에라 모르겠다 오타라고 설마 알아보겠지 싶어 가만히 있었죠. 그런데 한참을 잠잠하더니 다시 또 답이 왔어요. 때링. 한참을 생각해봤는데요. 저도 가끔 오바도 하고 그러지만 이런 선정적인 말로 오바하기에는 우리 사이가 아직 좀 아무튼 좀 그런 것 같군요. 흠. 헐. 그렇게 그 남자와는 쫑이 났죠. 오타였다고 전화를 해서 제대로 변명하려 했지만 그만뒀어요. 남자가 매사에 너무 진지할 것 같아서 말이죠. 크크. 익명을 보낸 신사입니다. 가족 오락관이라는 제목으로 조회수 24건, 추천수 2건. 저희 할머니는 귀가 어두우세요. 하루는 할머니가 노인정에 마실을 가셨어요. 우리 할머니가 싫어하시는 약국집 할머니도 오셨는데 할머니가 약국집 할머니 싫어하시나 봐요. 일단 약국 하면은 좀 그렇죠. 괜찮은 집안이니까 시기가 좀 있겠네요. 그분도 귀가 안 좋으세요. 두 분 서로 귀가 안 좋으신 두 할머니가 만나셨어요. 그날도 약국 할머니는 자랑을 늘어주셨어요. 자랑하시는 할머니인가 보다 약국 할머니. 아이고 우리 아들이 어제 최고급 벤츠 세단을 샀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런데 귀가 어두운 우리 할머니. 아유, 저 한망구는 별것도 아닌 걸로 맨날 자랑질이요. 호다호다 안 돼갖고 이제 배추 세 단 산 것까지 자랑질을 하고 자빠졌네. 배추 세 단을 산 거를. 근데 약국 할머니도 귀가 어두우셔서 우리 할머니 실수를 모르고 암만 좋은 게 자랑 그러지. 그 벤큐가 그게 얼마나 비싼 줄 알아? 아이고 그까지 그 배추가 좋아봤자 그게 배추지 뭐 배추에 금태라도 싸둘렀나? 한 분은 벤추로 한 분은 배추로 티격태격하고 있는데 바로 그때 옆에서 몸무게 장기두며 배추 세단 논쟁을 듣고 계시던 노인정의 제일 연세 많으신 왕 할아버지가 시끄러웠는지 부럭하시면서 아 시끄러워 야 할마시들이 그냥 아까부터는 그럼 왜 자꾸 반스 세 장을 갖고 난리들이야? 그냥 쳐 입어! 이거 아니지? 벤추 세단에서 배추 세단 반스 세 장까지 저희 할머니가 얼마 전 읽어주신 살인 그 쫀득이 할머니예요. 아, 그 사연 있었어요. 어, 살인 진드기를 살인 쫀득이라고. 생각이 안 나셔서. 네, 아유 재밌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키 150에 몸무게 60kg를 넘던 경도 비만 시절 돌아서면 배가 고프고 또 배가 고팠습니다. 저희 아빠는 약간 상남자 스타일로 그닥 상냥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날은 정말 이상했어요. 평소와 다르게 집 앞에서 저를 기다리던 아빠가 저를 보더니 배고프지? 뭐 좀 먹을래? 아빠가 밥 차려줄까? 좀 뜻밖이었지만 너무 고맙고 좋아서 당장 차려달라고 했죠. 맛있게 먹고 있는데 아빠가 또 말씀하셨어요. 아직 배 안 부르지? 조금 더 먹을래? 아빠가 평소와 달라서 이상했지만 어쨌든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당연하지 아빠 한 그릇 더 줘. 그래서 두 그릇을 먹었습니다. 그제야 배가 좀 불렀어요. 그런데 아빠가 또 배부르니? 좀 더 먹을래? 아니 아빠 이제 배불러 그만 먹을래. 어 진짜 배불러? 이제 배불러? 뭐 못 먹겠지? 어 아빠 이제 그만 줘 배불러 죽겠어. 그때 아빠가 어딘가로 바로 전화를 하셨어요. 여보 진미 이제 배부르대 우리 외식 갑시다. 아빠는 떠났습니다. 저한테 가게 맡겨놓고 두 분이 외식 가셨어요. 어디 개밥 주듯이 지금 개밥 주고 개밥 주고 가냐. 이 밑에 이게 있어. 따라가고 싶어도 배가 너무 불러서 따라갈 수 없었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우리 친아빠가 맞는지 의심했습니다. 어쨌든 전남 구례에서 화원 경영하시는 김한석 씨 사랑합니다. 자, 익명을 요구한 사연입니다. 얼마 전 대학 동기 아들 돌잔치가 있었어요. 아기가 돌잡이 물건 대신 엄마 가슴을 잡아서 엄마 가슴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나달 폭소가 터졌고 나발 마지막 경품 마지막으로 경품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무려 펜션 숙박권이 걸려 있었고요. 다들 반짝반짝 빛났죠. 애기 신동입니다. 자, 펜션 숙박권은 돌잔치 아니 사회자가 돌잔치에 참석한 하객들 가운데 자녀가 가장 어린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말이 끝나기 무섭게 너도나도 손을 들었어요. 저희 딸은 다음 주가 100일이에요. 아 그래요? 좀 약한데요. 다른 분 안 계신가요? 저는 4개월입니다. 4개월이면 100일보다 더 많잖아요. 그때 다른 남자 부인이 배를 가리키며 저는 뱃속에 16주입니다. 남자가 부인의 배를 가리키며 아 인정 또 다른 분 없습니까? 6주 있습니다. 6주 안에 6주 나왔습니다. 또 다른 분 분위기는 가락시장 새벽 경매장을 방불케했고 숙박권이 눈이 먼 남자들이 열띤 입찰이 이어졌어요. 그때 갑자기 결혼도 하지 않은 제 친구 덕찬이가 저요 아, 그럼 몇 주입니까? 아빠 몸속에 있는 것도 인정됩니까? 순간 분위기는 싸해졌고 사회자는 약간 당황했죠. 아주 그게 그럼 언제 엄마한테 갑니까? 그때 덕찬이의 한마디에 돌잔치는 뒤집어졌어요. 아, 그 숙박권 펜션으로 가서 엄마에게 보내겠습니다.
폭소와 함께 박수가 이어졌고 옆에 남자는 탄식을 하더군요. 저걸 어떻게 이겨? 야, 저걸 어떻게 이기냐? 사회자도 웃음을 겨우차으며 그럼 엄마랑 같이 나오시면 인정하겠습니다. 반쯤 취한 덕찬이는 여친을 억지로 이끌고 무대로 올라갔어요. 자, 두 분 앞으로 행복한 가족 이루길 바라면서 펜션 숙박권 드리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여러분 싫은 거 아니에요. 지금 몇 분 칠라 그러는데 지금. 우레와 같은 박수 속에 여친에게 숙박권 봉투를 건네는데 여친은 이런 상황이 짜증이 났는지 울음을 터뜨렸어요. 덕찬이는 당황했는지 여친을 달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잘할게. 아니 펜션 가서 잘할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크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잘하겠습니다. 펜션 가서요. 꼭 잘할게요. 돌잔치장은 폭소의 도가니로 변했고 여친은 울다 그만 웃음이 터져버렸습니다. 아, 재밌네요. 익명으로 보내셨네요. 여자분이 익명으로 창피한 일이 있으셨나 봐요. 익명으로 보내신 거 보니까 아주 창피하게 읽어드릴게요. 5년이 지난 일인데 아직도 생각하면 어이가 없고 피식 웃게 되는 제 사연을 소개합니다. 그날은 몇 달 동안 백조 생활을 하다가 뭐랄까 친구들이 잠깐 나오라고 해서 밤 9시쯤 울루랄라 보통은 룰루랄라라고 하는데 이분은 울루랄라라고 써놨네. 울루랄라 내가 떠오려고 제 차를 운전하고 나갔어요. 백수인데 차가 있으시네요. 볼일을 마치고 귀가 중에 갑자기 도로가 정체가 되더니 서행을 하길래 뭔가 싶어보니까 음주 단속 중이었죠. 전 그때 당시 3년 정도 운전 경력이 있었지만 음주 단속은 처음 당해봤기에 가슴이 콩닥콩닥 벌렁벌렁 울루랄라 그랬죠. 손가락으로 창문을 올렸다 내렸다 연습을 하면서 제 차례를 기다렸어요. 갑자기 당황을 하면 주유구 대신 본넷을 연다든가 뭐 그런 기이한 행동이 튀어나와서 열심히 연습을 한 거였죠. 드디어 제 차례. 수고하십니다. 음주 측정 좀 협조 바랍니다. 전 도도하게 네 그러세요 하며 대답을 했는데 경찰이 내미는 음주 측정기를 앞에다 두고 순간 멈칫 아뿔싸. 전 음주 측정이 처음이라 어떻게 부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어떻게 불어야 되는지 물어보기엔 저의 그 도도 컨셉이 망가질 것을 염려한 나머지 머릿속이 도화지 마냥 하얗게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지만 뭐 어때 아무렇게나 불어도 되겠지 뭐 싶어서 소심하게 불었습니다만 경찰관은 이 여자 뭐하는 거지? 의심의 눈초리로 저를 보길래 더 크게 마치 사오정 입에서 나방이 나올 듯 미쳤나 봐. 경찰관이 그제서야 선생님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경찰관께서는 저에게 음주 측정기를 입에 물고 후 불어야 안 된다고 민망함에 얼른 후 불었고 비록 술 한잔 마시지 않았지만 제 얼굴은 소맥에 말아 거하게 취한 듯 빨개져갖고 결과가 나온 다음에야 불이 났게 도망치듯 출발했어요. 사람은 경험이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측정기에다 대고 이렇게 불면 음주 측정이 안 되는 건가 이제 알았습니다. 신청곡은 홍경민의 후. 자, 정혜리 씨의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빵에 얽힌 사연입니다. 같이 일하는 친구가 날씬하고 예쁜데 단점이 있다면 똥배가 좀 빵빵하게 있는 편이에요. 며칠 전부터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배꼽 쪽에 소리를 들어봐야 하니까 옷을 좀 내리라고 하셨는데 그날 그 친구는 스커트 아래 스타킹을 입은 상태에서 낑낑대며 내렸더랬죠. 그런데 의사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이 큰 수술을 하셨었나 봐요. 네, 아닌데요. 제왕절개를 하셨나요? 하셨습니까? 아닌데요. 그 수술 자국이 아주 크게 있는데요.
스타킹 자국이에요. 끝났어 얘기가. 웃긴 건 끝났어 이제. 더 없어 봐봐. 끝났어. 나도 뭐가 더 있을 줄 알았다. 근데 끝났어. 좀 아쉽다 그지? 재밌긴 한데. 신청곡은 장윤정의 스타킹. 에러 에러 에러.